예,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예고 드린 것처럼 현재 도넛이 하나밖에 없죠. 그런데 여러 개의 도넛을 고양이에게 우리가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. 자, 도넛을 우리가 이렇게 함정도 파놓고 고양이한테 좀 미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도넛을 좀 여러 개로 접어줘. 자, 게임을 시작하고요. 자,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도넛을 오른쪽 클릭하고 복사를 하면 도넛이 생깁니다. 자, 그럼 이것을 적당한 곳에 놓고 그리고 또 복사를 해요. 그리고 그것도 적당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시기만 하면 됩니다. 또 여기서 복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겠죠. 떠 있는 도넛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각각의 블럭들을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선택할 때마다 이 블럭들이 갖고 있는 이 아이템들이 갖고 있는 블럭들이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즉, 우리가 어떤 스프라이트를 복사한다는 것은 그 스프라이트의 도형, 스프라이트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, 뭐랄까요, 블럭들까지 복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제가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죠. 자, 고양이가 도넛 하나를 먹기 전에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돼요. 예, 왜냐하면 기존에 복사를 하게 되면 그 복사한 도넛은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,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해서 도넛을 먹었어요. 그럼 하나 먹었죠? 그럼 1이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 먹으니까 2가 됐고, 세 번째 먹으니까 3이 됐고, 그리고 마지막 걸 먹으니까 4가 됐습니다. 어때요?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이 아이템을 얻게 되면 그 얻은 아이템을 우리가 점수에 반영할 수가 있게 되죠.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